날씨가 너무 좋아요. 둘째 3호공 둘째 3호공 예, 오늘도 캠핑을 나왔어요. 예, 이제 완전 봄이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예, 캠핑을 나왔습니다. 오늘도 유도공감에서 나오는 돌쇠 350, 예, 돌쇠 350 쉘터를 쳤고요. 예, 요게 요즘 제가 제일 갖고 다니는, 예, 보이시죠? 유도공감. 요즘에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쉘터입니다. 딱 좋아요. 여기는 지금, 예, 뭐, 알려드릴 수 없, 오늘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예. 사람 인적이 아예 없는 노지에서 오늘 또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맛있는 거 해 먹었고, 강가에서.
밑에는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좀 위험하죠. 그래서 절대 여기서 캠핑을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저희는 어차피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다. 뭐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날 건조합니다. 그래갖고 오늘 이거 불멍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 제 텐트 안은 지금 밀었습니다. 예. 거위털 1600짜리, 거위털 1600짜리 침낭을 쓰고 있고요. 예. 자, 이거는 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천막사에 따로 의뢰해가지고 만든 전면 우레탄 창입니다. 아, 실내에서 보면 기가 막혀요. 이거는 이 측면은 원래 그 유도공감에서 나오는 본품 옵션으로 들어있는 우레탄 창이고요. 측면 우레탄 창. 실내에서 보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텐트 안에서 본 바깥을 본 모습이에요. 괜찮죠? 제가 요 전면 이거를 포기를 못 하겠어요. 비 올 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 아, 요거. 요게 그 알콜, 메틸 알콜 스토브인데요. 이게 그 화목난로 대신 불멍할 때 쓰는 거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편하고. 어제 처음 써봤는데, 화목난로 대신 쓰기 딱 좋더라고요. 밤에. 이따 불멍할 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하드 케이스인데 여기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 넣고 다닙니다. 제 텐트 아니에요. 이따가 난로를 피울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날이 너무 더워갖고 밤에 안 추우면은 난로를 안 필까도 생각 중이에요. 예. 자, 밖에 나와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나무가 벌목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워가지고 이따 불멍하려고 일단 준비는 해놨어요. 이렇게 준비는 해놨습니다. 밤에 여기서 이렇게 불멍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때라서 지금 상당히 요거는 랜턴 거리, 예,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걸어놨죠. 뭐 좀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텐트 옆에, 저는 텐트를 좀 넓게 쓰려고 옆에 배를 좀 당깁니다. 배를 쫙 당겨놓으면 실내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사이드 폴대 없이 그냥 아무 나뭇가지나 주워가지고 항상 이렇게 나뭇가지로 세워놓는 편이에요. 그래야 상당히 좀 뭐지? 조금 환경 친화적인, 예, 그런 느낌이 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의 아니게 이 홀리데이에서 나오는 홀리데이 세비지 텐트가 지금 오늘 하나, 둘, 세 동, 예, 이렇게 세 동이 왔어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저희 동호회 안에서 굉장히 좀 좋다라는 평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요즘에 이걸로 지금 갈아타는 추세입니다. 뭐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동호회 안에서는 그래요. 예, 홀리데이 세비지라는 쉘터를 저희 동호회 분들이 요즘에 갖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느낌 있죠? 네. 자, 쓰레기 분리수거는 항상 철저히 이대로 모아서 집에 갈 때 또 가지고 갈 거예요. 저희는 항상 왔을 때 온 흔적 없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캠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요거는 제가 요번에 우리 저희 동호회 분한테 새로 제가 중고로 구입한 해바라기 버너입니다. 되게 좋아요. 아까 커피 끓이고 있는 것 같은데 커피 지금 끓이는 거야? 네. 커피 먹어야지. 여기 또 한 분 주무시고 계시네요. 예, 되게 잠이 잘 넘어질 뻔했어. 잠이 잘 오시나요? 예. 여기 또 뷰가 좋네요. 여기 우리는 우레탄 창이야 전부 다. 홀리데이 세비지. 실내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 좋다. 자, 또 여기를 가볼까요? 옆 텐트를 가볼까요? 옆 텐트를. 여기는 또 이렇게 했네요.
방수포를 깔고, 방수포를 깐 경우에는 이제 저기 방염포가 필수죠. 난로를 넣을 거면. 방염포 놓고, 예. 커피 끓이시는 건가요? 아, 예, 말씀하셔도 돼요. 예. 아, 예, 말씀 안 하신답니다. 야, 커피 이거 뭐야, 이거. 어디 거야? 다비도프. 뭔지 모르지만, 예. 다비도프 옛날에 향수 그거였는데? 어우, 침낭 이거 좀 추워 보인다. 어, 이 침낭 어떻게 들고 다닌대, 추워서. 네, 뭐 이렇습니다. 자, 그 옆 텐트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또 한 분 누워 계십니다. 아우, 귀여워,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 백컨트리. 아, 이게, 백컨트리 무슨 어드벤처라고 써 있는데? 어, 저도 이거 비슷한 거 하나 있죠, 저한테도. 힐맨에서 나오는 안단테라는 건데, 어,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우와! 불을 놓으셨네요. 야, 이거 어디서 났대, 이거? 하루 때? 식용유통인데? 잠깐만 가볼게요. 식용유통 이거 어디서 구했대? 야, 옆에 구멍 뚫려 있고요. 오, 또 이거 뭐라고 하죠? 윈드 스토퍼라고 하나? 뭐지 이거? 바람막이도 이렇게 놓고 바위 옆에다가. 예, 아무튼 뭐 현재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좀 넘었어요. 일요일, 토요일. 예, 바람소리 좋죠. 지금 여기서 캠핑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내려가 보고 싶은데 여기가 위험해요. 길은 있는데 위험해서 제가 안 내려갈 거예요. 위험한 짓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가 뭐 보시면 담배꽁초 몇 개 보이고 이런 쓰레기 몇 개 보이거든요. 이런 거 저희가 다 주워갈 거예요. 뭐 저희가 어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주워갈 겁니다. 항상 깨끗하게 보호를 해야죠. 예, 이렇게 캠핑 중입니다. 가야 되나 이거 한번 해야 되나?